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죽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그게 무슨 고통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제자보고. 그 제자가 뭐라고 그랬지? 아, 저 제자가 석가모니 물으니까 제자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죠? 죽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 제자냐 석가모니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답을 했어. 뭐라고 했을까? 돈에 대한 고통이라고 했어. 물질에 대한 고통. 그게 제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6남매를 데리고 여자가 단칸방에 지하방에 쇠를 들어갔어. 남편은 없어. 죽었어. 근데 돈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엄마가 애 6남매가 배고프다고 난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지하방에 월세도 못 내지. 그런 애들은 배고파서 샀지. 나가면은 시장 바닥에 먹을 게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가서 어디 가서 일을 좀 해보려니까 애들 먹일 게 돼야 안 돼. 차비하고 하면 뭐 없어. 자기 먹을 것도 안 돼.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느끼는 고통은 죽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그 자식들을 쳐다보면 삐쩍 말라가는 애들을 쳐다보면 그 엄마는 죽는 고통보다 그 물질에 대한 고통이 100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예사로 듣는데 실제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여성들이 어려운 여성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면 그런 사람들을 다 구해주겠죠. 다 은밀히 비밀이 비밀을 보장해줘. 알겠죠? 뭐 어디 신분증 가져와서 뭐 상담하고 이런 거 없어. 비밀을 보장해줘. 자기 체면이 그렇다면 전부 인적사항 필요 없어. 그 관공서 공무원은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돼. 왜? 돈을 지불해줘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기록 낸 게 안 남겨. 기록을 못 남겨. 그래 안 그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최소한의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거는 자기가 노동을 했어도 부족하면 해결해 줘야 돼. 그걸 내가 해결할 겁니다. 잘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